측정, 뭘 사용한 측정? 뭘 사용하는? 유성의 이게 뭐라고요? 복사. 복사계. 이게 뭐예요? 위성에 있는 복사계를 사용하는 최근의 측정은 나타내죠. 대잘 나타내죠. 태양 에너지 삽입. 근데 어떤? 기후 시스템에서의 인풋인 태양 에너지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당할 수 있어? 크게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풋이 다를 수 있다. 변화인데 어떤 변화? 대략 10.1%의 변화, 전체 태양 에너지에, 뭐에 도달하는? 지구에 도달하는 그 변화가 이미 측정되어져 오고 있죠. 기간에, 어떤 기간에? 20개월 미만 안의 기간에. 그죠? 그러니까 20개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종류의 변화는 뭐 될 수 있어? 연관될 수 있는데, 뭐랑 연관될 수 있어? 태양의 흑점의 활동과 연관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네, 갔는데 뭘 가죠? 11년의 주기를 갖는 거죠. 태양의 흑점은, 뭐야? 자기 폭풍이죠. 그리고 주거나 보여주는데, 뭘 주거나 보여주는? 쿨러 리전. 더 시원한 지역을 보여준 거죠. 태양의 표면에서. 흑점이 있단 말은 왜 시원하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흑점의 최대치는 뭐랑 일치하냐면, 뭐랑 일치하면, 최소, 뭐의 최소? 받아지는 태양 에너지의 최소와 일치하게 되는 거지. 누나도 알겠지, 이거. 그치? 뭐에 따르면? 측정에 따르면, 1970년에서 80년의 측정에 따르면, 태양의 표면은, 네, 이 동산에 식혀졌는데 얼만큼 식혀졌어? 6도씨만큼 식혀졌죠. 뭐랑 일치해서? 증가와 일치해서. 근데 뭐의 증가? 선스팟의 숫자와 크기의 증가와 일치해서 이만큼 정도 시원해진 거죠. 이런 변화는 아마 바꿀 텐데 뭘 바꿀 거야? 지구의 기후를 바꾸겠죠. 왜냐하면 뭐에 따르면 숫자상의 기후 모델에 따르면 태양의 아웃풋, 태양의 방출의 0.5%의 변화가 충분한데 뭐 할 만큼 충분해? 기후를 바꿀 만큼 충분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감소인데 어떤 감소? 태양 에너지의 감소. 근데 뭐에서 대략 0.1, 그러니까 대략 1%의 태양 에너지의 감소가 야기할 수 있는데 감소, 어디 감소? 지구의 평균 온도의 감소, 얼마만큼의? 1도씨만큼의 평균 온도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